안녕하세요. 작은 새와 함께하는 성경 히브리어 101번째 시간이고요. 계속해서 발음 연습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줄 우측부터 읽어보겠습니다. 보, 보, 도, 로, 로, 모. 두 번째 줄입니다. 자, 두 번째 줄에 보면 첫 번째 알파벳 어떻게 읽을까요? 그뱃 중간에 다게시가 있는 거는 다 아시는 거고, 보시면 끝에 점이 위에 하나 또 찍혀 있어요. 이것은 홀란바브와 같은 표시인 거죠. 바브라는 자음이 없지만 바브가 있는 것처럼 읽으란 말입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보, 보. 다시요. 처음부터 읽겠습니다. 보, 포, 도, 로, 로, 모. 제가 다시 읽은 이유는 제가 짧게 발음했기 때문이죠. 홀란바브는 약간 긴 소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제일 위에 오른쪽부터 읽어보겠습니다. 부, 우, 두, 루, 루. 무, 두 번째 줄입니다. 모데, 도메, 두마, 모리, 세 번째 줄입니다. 보, 로, 배시네요. 둘다 배시입니다. 다시 읽겠습니다. 보, 보, 부, 도, 도, 두, 로, 로, 루, 로, 로. 마지막 줄입니다. 루, 모, 모, 무, 모리, 도디, 도메. 네. 이렇게 해서 홀란 바브 대신에 점만 찍는 거 다시 한번 확인해 보셨습니다. 계속해서 여러 번 반복하시면서 익숙해지시기를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